안녕하십니까. 오 마이 스탁 시간입니다. 저는 브라보 스탁의 배현철 대표입니다. 오늘 날씨가요, 지금 꾸물꾸물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남부지방에 계속 비가 많이 왔다는데요. 오늘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뭐 주시장에도 지금 조금 좀 비가 오려고 그죠? 잔뜩 찌푸려 있습니다. 지금 뭐 1시 좀 됐는데요. 지금 거래가 거의 안 되고요. 서로 이제 눈치 보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는요. 가만히 계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내일부터 어떤 종목이 뛰어갈 건가, 그죠? 그걸 좀 잡아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종합주가지수는 2300포인트를 좀 지키는 모습인데요. 수급적인 걸로 좀 한번 이렇게 본다면은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는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그죠? 꺼질꺼질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시장 설명도 드리고요. 종목도 말씀드릴 테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 안신앵커가 전화번호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면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문자도 많이 보내시고 종목 상담도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신앵커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안신혜입니다. 지수가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찔끔찔끔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9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어느덧 2308선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마음 같아선 10일, 15일, 30일 쭉쭉 더 화끈하게 상승세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마이걸이 오늘도 시장을 응원하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활기차게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02786-102-1023, 문자는 01333-66-8288, 카카오톡 아이디 MTN 오마이스탁 유튜브 라이브 방송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벤트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과연 종가 기준으로 상승폭이 더 큰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까요? 지금 1시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0.11%, SK하이닉스 0.36%. 지금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세해 보입니다만 마지막까지 예측을 꼭 해주셔서 013-3366-8288번으로 보내주시고 바라겠습니다. 맞추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배현철의 평생하는 주식투자 CD와 함께 커피 쿠폰 드릴게요. 대표님 뭐 탄력이 거의 엇비슷해서 홀짝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둘 중에 하나 꼽으라면 어떤 종목이 종가 기준 탄력 좋을까요? 저 뭐 할 것 같아요? SK하이닉스요. 아닌데? 초장 가면 아니 왜냐면 네. 저는 항상 그 대장주 잡아요. 뭐냐면 이제 그 업종에서 제일 대장주.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오늘 뭐 좀 보고 싶은데 아마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SK하이닉스 많이 하실 거예요. 저 같은 마음이겠죠? 예, 그래서 대중들하고 거꾸로 가라. 나는 삼성전자 안지니까는 SK하이닉스. 네, 그럼 지켜보도록 내일, 할게요. 누가 이기는지 내일 커피 사기 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콜. 저는 이제 커피 무조건 먹었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요, 가만히 계지 마시고, 이렇게 좀 재밌게 하세요. 주식 투자 하시면서 매일 뭐, 올라가도 그죠? 예, 좀 아쉽고,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아쉽고, 그러시면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게 참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아무튼 뭐, 주식 투자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모든 게 마음처럼 안 되네요. 오늘 문자를 먼저 보내셨는데, 좀 보니까 뭐, 이쪽에 처음으로 보냅니다. 근데 2620님이 S모 전망 부탁하셨는데, 이분은 아마 10시 쪽이니까 앞에 방송을 보내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상사가 12시 45분에 왔고요. 그 다음에 YJM 게임즈, 아, 참 요즘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예, 뭐 보강산업도 갖고 오셨는데, 잠시 후에 제가 문자 보내시는 순서대로 제가 점검을 해드릴 테니까, 013-3366-8288.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지금 문자도 많이 보내시고요. 지금 보니까 오늘 하나케미칼 예, 드디어 이제 긴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나케미칼도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죠? 자, 수급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오늘도 2,400 계약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뭐 75억 또 93억 고스코스닥에 매수를 하고 있긴 한데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또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들은 매수하는데 오늘 기관들 매수가 상당히 많아요. 아마 하나케미칼도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종합주가지수 차트 보니까 어제는 약 살짝 음봉이 나왔어요. 어제 음봉이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요 2,300포인트 밑에서 여기 또 한번 또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죠?
우리가 지난달에 여기서 한번 경험을 했었잖아요. 올라간다 싶었는데 잡았는데 내려와가지고 굉장히 저기 고생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지는 모습이잖아요. 자, 오늘 보니까 다시 2300포인트 월평선을 이 지선해가지고 올라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상으로 보면 여기 이 박스권 있잖아요. 이거는 상당한 저항선이에요. 지금 한 달 동안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예? 올라오기만 팔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막 팔고 계실 거예요. 그죠? 파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지금 요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고, 자, 지금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 저항선은 2350, 2400인데요. 올라가기 시작하면 더 간다고 막 떠드는 게 이제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2350이다, 2400이다 얘기하지 말자니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이제 올라갈 때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아무튼 제 생각은 상승 추세 중이다. 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종목 몇 종목 볼게요. 지금 보니까 첫 번째 종목은 웅진 얘기해야 되나요? 웅진 보니까 오늘 뭐 지금 웅진코웨이가 인수 얘기들 나오면서 이제 뭐 재인수 추진한다 이런 얘기들인데 또 파는 쪽의 입장에서는 나는 안 팔아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웅진 같은 경우는요. 영업이익이 적자가 좀 나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웅진코웨이가 인수가 된다 그러면은 조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한다 안 한다 얘기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주가가 말을 해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는 좀 여기 오늘 그 저 지선 받았다 2,800원 만약에 2,800원이 밑으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굉장히 많이 더 하락을 할 수 있잖아요. 당분간은 아마 장중 변동폭 이용한 단기 매매들 아마 많이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운지는 좀 뉴스 나오는 데 대해서 좀 체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 배럴인데요. 어제 우리가 저기 뭐 치매 치료제 때문에 그죠? 신신제약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배럴도 올라왔는데 배럴은 사실은 이거는 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요. 인포매틱이라는 치매 예측 기술을 이전한다 이런 얘기 드는데 인포매틱이 어떤 회사냐면 이 배럴의 최대 주주 이상훈 대표가 이 인포매틱의 최대 주주다 이래 가지고 올랐는데요. 아, 주식시장은 그죠? 지금 뭐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참 상대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주식시장 와서는 이게 어떻게 이런 재료가 되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주식시장에서는 뭐 배럴이 치매 관련 테마 종목이다 이래가지고 어제 상한가를 잡고 오늘도 이제 아침에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이거 마이너스가 안 나면은 요거는 좀 가져가셔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마이너스 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조금 한 번 더 많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기분 가서는 마이너스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다 그죠? 아무튼 뭐 치매 치료제 테마로 배럴이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요거는 좀 보유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린드먼 아시아인데요. 린드먼 아시아는 이거는 그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회사인데요. 지금 이 신규 상장해가지고 예, 18,000원부터 쫙 빠뜨려놨어요. 이 거품 완전히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돌아서 나오는 그런 자리인데 우리가 이제 어제 정부 정책 얘기하면서요. HDS 그죠? 그 저기 HDC 얘기하면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하면서 정부 정책에 또 뭐가 나올까 그랬는데 어제는 여기 그 육아정책이 나오면서 아가방이 좀 올랐었고요. 오늘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뭐 일자리 창출 얘기가 지금 고민거리잖아요. 그래서 벤처 투자 회사들 그다음에 리드먼 아시아라든지 SB 인베스트먼트 이런 것들도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TS 인베스트먼트 이런 것들도 올라왔잖아요. 같이 한번 봐드릴게요. SB 인베스트먼트부터 볼게요. 이것도 지금 종목 상담 하신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5천 원 선은 지지선이고 벤처 투자 회사들 창업 투자 회사들 좀 봐야 됩니다. 그랬는데 오늘 플러스 나긴 했는데 아 좀 아쉽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가져가셔야 돼요. 가져가시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TS 인베스트먼트도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예,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우리 그 종목 상담 많이 신청하셨을 텐데요. 이것도 5,500원부터 해가지고 지금 예, 쭉 빠뜨려 놓고요. 예, 빠뜨려 놓고는 그냥 이게 지금 차트 모양 볼게요. 이렇게 빠뜨려 놓고 한 달 동안 옆으로 횡보하다가 지금 슬슬 올라오는 모습이잖아요. 거래량 늘어나는 오늘 첫 반등이거든요. 오늘 파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이거 너무 지겨워가지고 올라오기만 팔면 팔려고 막 불뚝 같을 텐데 여러분들 경험 있으시죠? 그죠? 내가 팔고 나면 가더라. 이런 것들이니까 이거는 아마 한 번씩 불꽃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니까 오늘 린드먼 아시아까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아까 지금 그 문자 제일 먼저 보내신 분이 처음 보냅니다. 그러시면서 보내셨는데 에스모 얘기하셨잖아요. 에스모는 이거는 뭐 자율주행차 얘기들 나오면서 한 번씩 이렇게 급등을 했었어요. 6월 달에
15,600원까지 올랐다가 좋은 반값 살짝 들어왔는데, 야,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9,000원대 해가지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한 달 동안 다 기어 있어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죠? 팔라 그러면 살짝 올려놓고, 좀 한 번만 더 올라가야지, 그러면 또 안 올라오고, 그런 모습인데, 제가 자율주행차하고 전기차는 대세다, 이렇게 얘기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S모가 기대 아니다 얘기하지 맙시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예? 근데 시장에서는 S모가 자율주행차에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유하시고요. 만약에 10,000원 돌파가 된다 그러면은 비중이 적으신 분 같으면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예,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우리 그 여러분들 문자도 많이 보내시고 그동안 우리 방송 보시면서 문자 많이 보내시고 전화 상담 많이 신청하셨는데 사실은 다들 못 해드려서. 제가 어제는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시장 동영상 만들어서 9월달 장에 대해서 동영상 올려온 거를 여러분들 다 보내드렸죠. 다 보셨죠? 예, 보신 분들 있으면 여기 좀 올려주세요. 오늘 좀 얼마나 보셨나. 예, 뭐 이렇게 받으시면 뭐 고맙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접수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데 받을 때는 꿀꺽하고 뭐 달라 그럴 때는 막 달라 그러시고 참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0889님, 오늘 SK 하이닉스 예상합니다. 0889님 SK 하이닉스 가지고 계시다, 그죠? 예, 그러시니까 이제 말씀하셨겠죠. 저는 삼성전자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JWC도 말씀하셨고요. 뭐, 그 다음에 HLB 25% 꼭꼭 봐주세요 이랬는데, 3855님, 예, HLB. HLB는요, 이거는 지금 이제, 저것 때문에 저기 바이오 하면서 예 HLB죠. CLB. 이 HLB 생명하고 HLB하고 같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올라왔는데 뭐 실적에 대한 그런 얘기들은 좀 그럴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 4만 원부터 지금 15만 원까지 한번 올랐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 주고 돌아와서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돌파가 못 된다 그러면은 이게 맞고 떨어지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돌아서 나가는 자리가 이거 돌파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보통 설거지 파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고점 맞고 떨어질 수 있는 모습이니까 이거는 만약에 여기 보면은 지금 그 11평선이 96,000원인데요. 예, 95,000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거는 좀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 번 정도는 더 불꽃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저기 손절 가격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쪽에 뭐 삼성전자 홀로 날라주세요 이러신 분도 있고 그랬는데 한번 잠시 후에 하나케미칼도 말씀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점심 식사 하셨어요? 네. 오늘 반찬 뭐 하셨어요? 호박잎찜 해서 먹었어요. 호박잎 쪄서요? 네. 거기다 이런 날 참 좋네요. 그죠? 오늘 호박 전 부쳐 먹는 날 아닌가? 이런 날 꾸물꾸물 하는 날, 그죠? 날씨도 꾸물꾸물거리고. 네. 이런 날씨가, 지금 어디 뭐, 사시는 동네는 어디세요? 부천입니다. 부천이면은, 여기 이쪽 인천 쪽이네, 그죠? 인천 못 가서요. 인천 못 가서요? 네. 예. 아, 저기 주식 매매하실 때는 어떻게 종목을 선정을 하세요? 종목을요? 예. 누구 말 듣고 하세요? 그 말 듣고는 안 하는데요. 예. 그 방송을 보면서 예. 그 쪽을 하다 보고 들어오는 쪽을 찾아서 했는데 예. 불안해요. 예, 지금 잘 모르셔가지고 불안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잘 아시고 하셔야 되는데 혹시 어머니 아파트 같은 거 이렇게 그 당첨 받으러 다니고 사고 그러신 거 있으신가요, 혹시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집은 지금 자기 집 아니세요? 집이에요, 저희. 근데 그거 어떻게 사셨어요? 경매로 했습니다. 예? 경매 받았어요. 아, 경매 받을. 그럼 저 왜 얘기하냐면 경매 받을 때 네. 그거 받으러 다닐 때 그 거기에 몇 번 가보셨어요? 사기 전에. 예? 한 너다섯 번 가보셨죠? 예? 했죠. 두 달간. 아, 두 달간 고민하시고 뭐 한 몇 번 갔다 왔다 하면서 거기 다 알아보고 사셨잖아요. 네네. 근데 주식 살 때는 어떻게 사세요? 방송 보다가 말 잘하는 사람 딱 얘기하면 사시죠? 안 그렇진 않고요. 그러면요? 그 업종 중에서 네. 제가 골라서 사는데요. 골라서 샀어요? 그래요? 네? 뭘 기준으로 해서 한번 봅시다. 그럼 뭐 종목 뭐예요? 젠벡스요. 젠벡스요? 네. 이름이 어떻게 뭐 젠벡스가 좀 그렇다, 그죠? 이 뭐 하는 회사래요? 그 최장암 뭐 저기 하는 회사 같은데. 이거 원래 저희 반도체 장비 회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 췌장암 뭐 한다고 항암 백신이 나간다고 자회사에서 뭐 한다고 그랬는데 네. 저는 보지 않은 거 안 믿거든요. 네. 자, 한번 실적 한번 볼게요. 네. 실적을 보니까 안 이게 좋아요. 예, 이게 4년 동안 적자 났어요. 네.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100억 이상 적자 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떠세요? 저기 돈 못 버는 종목 가져가시면 불안하시죠? 그래서 불안해요. 예, 그럼 불안하시면 나오셔야죠. 예? 불안하시면 나오셔야죠. 왜 앉아 있어요? 지금 이게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결정하려고요. 예, 이게 보니까 네. 이게 지금 주봉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뭐 4만 5천 원까지 한번 네.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내려왔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췌장암 얘기들 나오면서 한 번 정도는 더 돌아서 나올 수는 있는데 네. 이렇게 적자가 계속 지속되던 종목들은 네. 잘못하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종목 교체하시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실래요? 그러면 바로 해야 되나요? 뭐 바로 하시기가 그렇다 그러면은 네. 한 번 정도 여기 이제 그 한 번 저기 13,000원대에서 거래량 늘어난 게 110만 주 거래하면서 예, 손바뀜이 예. 났잖아요. 네. 예, 한번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120만 주 정도 거래되는 날에 네. 한번 고점 내 나오시고요. 예. 다시 한번 젠백스가 뭐 췌장암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예. 올라오는 날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싹 나오세요. 네. 예, 근데 그때 못 나올 걸요. 더 갈 것 같아서. 아니에요. 진짜로? 어제 예. 실은 예. 이거 빨리 매도를 해야 될까 하다가 예. 오늘 선생님 예. 말씀 듣고 결정하려고.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도 이제 저기 저 방송 보니까 그래도 배현철이 좀 믿을만한가 보다, 그죠? 저 세 번째거든요, 선생님하고. 아, 그래요? 네. 오, 이거 세 번씩이나 되면은 오, 전화 연결이 그렇게 잘 됐어요? 한 번은요, 예. 혼절을 해서 예. 다행이었고요. 예. 한 번은요 이익을 좀 봤고요. 예. 오늘 선생님한테 꼭 이 얘기 듣고 제가 결정. 그러면 그동안 두 번 전화 상담 받으신 중에서는 다 잘 되셨나요? 오히려 잘 됐지. 한 번 손절해서 잘 되셨어요. 네. 그러면은 복채를 좀 주시고 하셔야지. 네, 드릴게요. 연말에 전화 예, 연말에 부리도끼 좀 하세요. 네. 예, 이것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 그거 매매하시고 매매 딱 하고는 다른 제약주 사더라도 실적이 나오는 제약주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쪽으로 옮겨 타시는 걸 그 기회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요거 매도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 거래량 저기 여기 터지는 날, 거래량 120만 주 되는 날 한번 매도하세요. 예. 예, 그리고 주의할 거는 이 젠백스에 대해서 무슨 재료 좋은 재료 나가서 팍 올라오게 되면은 야, 진짜 가는가 보다 하고 못 팔 수 있는데 그때 파셔야 돼요. 네, 네. 예? 예, 팔고는 네. 다른 종목으로 저기 제약주 또 가져가셔야 돼요. 예? 네. 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 이분은 어떻게 우리 저기 섭외 전화 선결하시는 우리 작가님이 전화번호를 혹시 친척 아니에요? 예? 우리 사람보다 전화 연결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세 번씩이나 된다면은 우리 사람하고는 전화 연결은 방송 중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전화 연결 안 되신다고 지금 좀 짜증내지 마시고요. 계속 전화하셔 놓으면 저희가 차곡차곡 모아서 여러분 순서적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2635님,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저는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셀트리온은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른다는 얘기를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차트 모형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뭐 실적이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은 다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이거 중점 매도가 나왔거든요. 한번 같이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예, 보니까 어제 외국인들도 그죠? 지금 4일 동안 기관들 외국인들 계속 파는데 이게 수급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잘 빠져나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 말씀드릴게요. 9만 5천 원 하시면 되겠다. 그죠? 예, 8만 9천 원이니까 9만 7천 원, 9만 6천 원 여기 보셔가지고 만약에 이거 빠져버리면은 나는 매도하고 나오시겠다 그러시면은 가져가시고요. 예, 아무튼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SK는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네,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동영상 못 봤습니다 하셨는데 아, 전화 있잖아요. 핸드폰 보세요. 거기 보시면 제가 다 보내드렸어요. 예, 네,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 2467님 보내주신 동영상 잘 봤습니다 하셨는데 예, 이런 분들은 제가 계속 보내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5678님 동성대학 하셨는데요. 동성대학은 제가 월요일 날인가 아마 좀 고점 부담 얘기했을 텐데 예, 동성대학은 이거 지금 너무 급등을 했어요, 단기간에. 그죠? 예, 뭐, 이제 이것도
지금 뭐 새로 남치료 개발 이래가지고 올라왔는데 올라오면서 여기서 이제 그 바닥에서 3만 원대에서 거래량이 한번 터졌거든요. 그래서 어제 못 파신 분 같으면 오늘은 쫓아가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빠지지 않고요. 여기 다시 한번 되돌림을 줍니다. 되돌림 주는 구간에서 이 거래량이 아마 100만, 1000만 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 거래량 한번 더 터질 것 같아요. 거기서는 매도하고 나오시고 이거는 빠진다고 자꾸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한 번 정도는 되돌림 주는 곳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너무 불안해서 상담 신청합니다. 그런데 CJ&M 하셨는데요. 예, CJ&M은 이거는 어디 갔나? 아, 이거나 이거는 지금 주식 가져가시면서 막 불안하시고 밤잠 못 자시고 그러시면 주식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식 매매하시는 것들이 이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밤잠도 못 잘 정도면 안 되죠. 근데 사실은 저도 밤잠을 잘 못 잡니다. 주식하신 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네, 아무튼 그런데 CJ그룹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한번 급락했다가요. 다시 돌아서 나오는 그런 자리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은 뭐 24만 원 정도는 안 빠져요. 그래서 CJ&M은 이거는 보유하시는 걸로 예,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오늘 못다한 종목 코너에서는요. 인수코비하고 그다음 휴마시스 그다음 YG 엔터테인먼트 얘기해 드릴 거니까 혹시 이거 어제 신청하신 분 있으면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가시면 못 듣죠. 예, 가시려면 가시고 예, 저기 제가 끝까지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 예. 사시는 분이신가요? 예, 서울이에요. 서울이요? 예, 예. 아, 서울 저기 어떻게 어제 비 많이 왔는데 괜찮으세요? 예, 예. 어, 어디 좋은 동네 사시는가 보다. 아, 저 강남이에요, 강남. 강남이요? 예, 예. 아유, 좋은 동네 사시네, 아버님. 요새 예, 아파트값 아니, 많이 딱 아파트값 많이 올라서 좋으시겠어요? 예, 예. 아, 배사장님 말이에요. 예. 아, 야, 전화를 그렇게 해서 배사장님 전화 통화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요? 예, 예. 아유, 죄송합니다, 아버님. 예,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전화 통화가 안 돼요. 예예. 예. 그러니까 오늘 전화 연결하신 거를 좀 고맙게 생각하시고요. 예예. 예. 예, 저도 이제 앞으로 자주 연락 드릴게요. 예예. 예. 아유 강남 사시는 분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예예. 자 오늘 어떤 정보 받을까요? 네, 삼부턱원을 제가 매수가 9,200원에 100%거든요. 너무 많으세요. 예? 너무 많으시다고요. 삼부턱원 예. 삼부턱원 저기 대북 경협주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래서 사셨잖아요. 예예. 근데 지금 이제 잘 안 되잖아요 일이. 예예. 어떻게 할까요, 아버님? 100% 가져가시면 힘드실 텐데. 아니, 그래. 제 생각은 예. 이걸 가져가야 할지, 다른 걸로 갈아타야 할지 몰라가지고. 예. 대장님한테 상담 좀 받아보려고요. 근데 지금 9,000원에 사셔가지고 사셨다면 지금 갈아타실 수 있겠어요? 예, 근데 문제는. 예, 예. 이게 영업이익이 4년 동안 적자가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회사의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북한 사업이 어떻게 될 거다 해가지고 6월 달에 그냥 테마로 오른 거잖아요. 예, 예. 여기서 이제 아마 테마로 오른 건데,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5,200원이 빠지면은 이건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예예. 예.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버님? 제 예? 생각은 시간이 좀 끌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될 것 같죠, 시간이. 예예예. 예, 예. 네, 그래서 이거는 한 반 정도만 일단 매도하실래요? 네, 반 정도요. 예, 반을 좀 만약에 한 20% 정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에이 한번 또 무슨 뉴스 나올 수 있을 거니까 같으니까 한번 조금 더 기다리세요 얘기하고 싶은데 예, 예. 지금 몰빵이시잖아요. 예예. 예. 예, 그러니까 예? 빠지면은 방법 없으니까요. 예예. 예. 일단은 반 매도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5,200원 빠져버리면 다 매도하셔야 돼요. 예예. 예. 예, 그리고 지금 저기 대북 경협주 사더라도 아버님 예예. 예. 이 실적이 좀 나오는 쪽을 붙으셔야 되는데 삼부토고는 적자 나는 거니까 예예. 예. 오히려 건설주 산다면 현대건설 사셔야죠. 예. 그죠? 아, 그래. 제가 예. 제가 그걸 주식을 사러 갈 때가 그 저 증권에 통장에 한 푼만 있어가지고 예. 예, 그때 저 GS건설이나 예. 남광 그 괴롱건설 얘기했더니 그런 막 그런 거 오를 때 다 올랐다고 이것을 삼부통이 안 올랐으니까 이거라고 예. 사보라고 그래서 따라 산 거예요. 예, 그러시면 저 그 가르쳐 준 사람하고는 앞으로 친하게 지내지 마시고요. 예예. 예. 예, 나쁜 인연이다, 그죠? 예예. 그 아무튼 잘못된 건 났을 거예요, 아버님. 예예. 요거 일단 반파셔가지고 예. 제가 무료 문자 좀 보내드릴 테니까요. 예예. 예, 그렇게 하시고 제약주 하나 사세요. 지금 직접 나오는 예예. 제약주에.
예, 그러시고는 가을까지 좀 견디셔야죠, 뭐, 그죠? 예, 그렇게 하시고 아버님. 예. 조만간 연락 한번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제 이름 아시죠?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상우 씨 감사합니다. 잘 텔레비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지금 그 이 CD들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 CD는요 여러분들 좀 더 드리려고 저희가 몇백 개 더 신청을 해서 아마 다음 주에 더 올 거니까 많이 받아가세요. 받아가시고 이 받으신 분들은 보내준 분은 몇백 장을 보냈는데 받았다고 답장 오신 분은 지금 딱 다섯 분 오셨어요. 그러니까 받았으면 받았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이쪽에 XM 전망 어떨까요? 8434님이 했었는데 XM 한번 볼까요? XM 지금 뭐 종목도 굉장히 다양하게들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XM 실적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지금 뭐 올라타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예, XM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거의 뭐 제로네요, 그죠? 올해는 예, 작년까지는 54억 정도 벌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을 봐야 되잖아요. 부채 비율을 보니까 부채 비율은 27% 16%니까 크게 뭐 회사에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회사가 지금 저기 뭐 다른 거는 뭐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크게 그런 거 없던 것 같고 그래서 단지 이제 영업이익이 제로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다 지금은 그죠. 그래서 요새 지금 그 차트 모양만 보면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렇게 박스권에 누워 있거든요. 이럴 때는 가만히 계셔야 돼요. 3,200원에서 올라왔다가 3,600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거래량이잖아요.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서 3,200원 빠지면 손절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종목 상담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걸 손절하는 가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회사에 어떤 문제는 없는 것 같아 보여서 그래서 요거는 가져가시는 걸로 하고 거래량 늘어나는 거 체크하실 때 여기 이제 한 달 전에 69만 주 거래되는 게 제일 많이 거래됐거든요. 올라가면서 매도하는 시점은 60만 주 이상 되고 70만 주 되는 날 거기서 한번 매도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록십자 랩셀은요 저희가 어젠가 그저께 또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 상에서 이쪽에 오마이스탁을 치시면요 아마 그 동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록십자 랩셀은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마지막 종목 하나만 할게요. 제이중 코스메틱. 이거 지금 좀 화장품 쪽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저기 마스크팩 만드는 회사인데, 이거는 아마 우리 안신행크가 보고 제이중 코스메틱 마스크팩 어떤 게 좋은지 물어봐야 되는데, 잠시 이때 물어보도록 하고요. 회사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차적으로 상승해가지고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화장품주들하고 이런 관련주들은요, 이제는 그 사드 공포에서 벗어나는 모습이고, 또 동남아 시장이 좀 열리고 있으니까, 이 제이준도요, 보유하시는 걸로 이렇게 진단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문자 많이 보내시는데요, 저희가 이 중에서 뽑아서 CD도 보내고, 예, 다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거니까 문자 많이 보내시고요. 자, 안신행과 문자 좀 읽어주시고, 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냐, SK하이닉스냐, 시가총액 1위야, 2위니까요. 아무래도 뭐 엄마냐, 아빠냐 정도의 선택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문자 게시판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29님, 삼성전자 훨훨 날아주셨으면 이분은 직접 또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삼성전자 구우십니다. SK하이닉스,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가자. SK하이닉스 다양하게 응원의 메시지를 써주고 계시고요. 카카오톡 친구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SK하이닉스가 종가가 더 높을 것 같아 SK하이닉스입니다. 저도 선생님 따라갈래요. 삼성전자 두 종목 중에 더 큰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정말 치열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세해 보인다고 강정수님, 최경수님 그동안 연락 안 주셨던 분들도 오늘 정말 참여를 열심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확실히 또 비가 오니까 우울하다, 불안하다 이런 목소리
또 큽니다. 그럴 때일수록 방불도 더 환하게 켜시고요. 달콤한 거 드세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라고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1023, 문자 023-3366-8288, 카카오톡 아이디는 엠트의 노말스타, 유튜브 라이브 방송 열려 있습니다.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고요. 대표님, 에드워드 박님이 비 올 때는 커피지, 이렇게 나름의 우울증 극복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대표님 이렇게 바깥 너무 어둡잖아요. 뭐 하면 기분 좋아질까요? 이럴 때 노래를 한번 들으면 좋을 텐데, 안 신으니까 노래를 들으면. 아, 대표님이 한 곡? 이런 날씨 있잖아요. 예전에 어릴 때 생각나는데, 우리 어릴 때 만화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따뜻한 방에서 배 깔고. 맞아요. 만화 보는 이 제일 좋은 날인데, 빨리 끝나고 만화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문자 많이 보내시는데요. 혼자서 뭐 이렇게 잘 노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3578님, 78님, 예, 이쪽에 대박이라는 얘기 쓰지 말라니까 그러시네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두 개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은 다 아는데, 예, 대박하고 전문가라는 얘기 제일 싫어하거든요. 예, 쓰지 마세요. 예, 뱃샘 코오롱 인더 75,000에 50% 했다고 했는데, 예, 코오롱 인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코오롱 쪽은 웬만하면 지금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75,000원이면은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올라오기만 하면은 다음 주에 이제 여기만 올라오면은 팔려고 좀 마음이 굴뚝 같으실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주봉을 한번 보면 예전에도 올라올 때 보면 있잖아요. 이게 그 작년에 8월 달에부터 6만 원대부터 9만 원 올라갈 때까지 거의 한 7, 8개월씩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내려올 때도 이런, 그죠? 장기 파동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제 그 인내심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72,000원대나 75,000원대 모임 때가 있는데, 매도하시는 거는 그때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예, 지금은 매도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아마 여기 올라오게 되면 매도하시고 싶을 텐데, 돌파하면 그냥 갑니다.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120만 주 거래됐는데, 거래량만 체크하시고요. 예, 100만 주 이상 거래되면 여기서 한번 좀 맞고 떨어질 수는 있는데, 오히려 매도하시는 거는 조금 늦춰보시고 다시 한번 75,000원 가면, 예, 거기서 매도를 할 건가 말 건가 저한테 한 번 더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CD 잘 받아서 장 끝나고 한번 주말에 복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유, 6440님, 예, 고맙습니다. 예, 운전 조심하시라고까지 하셨는데, 저는 저기 저 기차 타고 다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이쪽에 삼성전자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CD 받으셨다는데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5972님, 두산 박해 33,400원 했는데요. 이 두산그룹주들은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저는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좀 잘 안 하는데요. 두산 박해지 1차적으로는 단기 고점 나오는 그런 모습이다. 그죠? 예, 이제 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예, 단기적으로는 29,600원부터 35,000원까지 조금 좀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눌려주고 가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게 34,000원 빠져버리면은 이게 물량 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 가격은 34,000원 하시는데, 33,400원이면은 지금 조금씩 이제 이익 나기 시작하니까 80%면은 좀 주의하셔야죠. 네, 34,000원 손절가 34,000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이준 코스메틱까지 했고요. 예.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자, 문자 봤고요.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예, 사시는 동네가 어디신가요? 이거 광진구요. 아, 서울이시네요, 그죠? 네. 예, 우리 아버님 연세 많으신 것 같다. 네, 많아요. 아, 몇 학년이세요? 네, 8학년이에요. 8학년이시면은 아버님 아직도 한 20년 더 남으셨어요. 글쎄요, 그거 마음대로 됩니까요? 예, 근데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 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세요? 안 갑니다. 아, 지금 약 드시는 것도 없으세요? 약은 이제 건강식품 좀 드세요. 그럼 뭐 혈압약이나 이런 거 안 드시고요? 그건 혈압약은 들지요. 예, 네. 그러시면 저기 그런 거 잘 관리만 하시면 뭐 오래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아버님, 우리 저기 종합주까지도 한 만 포인트 가는 거 보시고 가셔야죠, 그죠? 고맙습니다. 예, 한번 그때까지. 예, 그때까지 한번 건강하시고요. 네, 자,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정보 받으실까요? 메리츠 종금융권입니다. 이거 얼마에 사셨습니까? 3,520원에요. 아유, 아버님 주식을 나보다 더 잘하시네. 아, 하이필 말씀해요. 3,500원에 사셨으면 진짜 잘 사셨네요, 그죠? 그런데 저 메리츠 종금융권을 제가 매년 한 번씩 해요. 아,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이것이, 네, 다른 주식에 비해서 놀뛰기를 덜하고, 예, 안정적이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맞아요, 맞아요. 주식이 네. 1년에 두 번씩 다 움직여요. 네, 그렇죠. 예, 모든 주식이 다 그런데 이제 그 길목을 지키시는 건데. 네. 잘 사셨다, 진짜, 아버님. 나중에 내가 서울서 내가 서울역에 강의 낼 때 아버님 꼭 한번 오세요. 한번 꼭 뵙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번 오시면 내가 메리츠 종근증권 샀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예, 그러시면 네. 얼마에 파실까요? 글쎄,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예. 지금 선생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아, 요거는 아버님, 메리츠 종근증권은 그래도 저기 수익이 그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네. 중소형 증권주 중에서도.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4천 원대에서는 좀 매물대가 있는데. 네. 4천 원에 파시고 싶으세요? 아니요. 얼마에 파시고 싶으세요? 5천 원 넘어가야 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아유 어쩌면 내 마음하고 아버님하고 똑같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네. 보통 보면은 여기 4,200원만 올라오면 팔려고 사람들이 할 텐데. 네. 여기서는 기다리셔야죠, 그죠? 네. 예, 그래서 5천 원 넘어서는 거 보고. 네. 아버님 우리 방송 매일 보세요. 네, 매일. 예, 한 채 보시면. 네. 제가 증권주 이제 한번 매도하세요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그때까지 가시고. 네. 아, 이거 5천 원 넘어서 가지고 한 만 원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희망 다. 아니요, 근데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또 증권주 많이 가잖아요. 네. 예, 그래서 5천 원 넘었을 때 한번 볼게요, 아버님. 네.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이야, 진짜 오래간만에 진짜 고수를 만났어요. 예? 제가 예전에 한번 포스코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증권사에 있을 때 내 할머니 고객 중에 포스코만 하신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1년에 두 번 하신 분이 있는데 요즘 그분이 또 포스코 사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남들 다 한다 그럴 때. 예, 메리츠 종근증권 가지고 딱 하시는데 우리 아버님한테는 메리츠 종근증권이 우량주예요. 삼성전자 우량주 하는데 삼성전자 살 때마다 수익 안 나시면 그거는 우량주 아닙니다. 그죠? 나한테 주식 나야지 우량주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잘 맞추시면 우량주가 될 수 있는데 메리츠 종근증권 그다음에 이제 NH 투자증권도 마찬가지고 대우 미래세 대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제가 NH 투자증권도 지금은 이제 배당만 받으세요. 예? 그런다는 마음으로 가져갑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슬금 슬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빠질 때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빠질 때는 기다리는데요. 이 기다리는 게 왜 기다려요? 포기하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올라오기 시작하면 못 기다려. 왜 그래요? 빨리 팔고 싶어서. 파시면 안 되죠. 예, 파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NH투자증권 꼭 가져가시고요. 자신하고 시간하고 싸우면서 이기셔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네요. 자, 그다음에 오늘 봐드렸고요. 지금 이제 지금 저기 그 전화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아까 보니까 사마 콘덴서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대한강통신하고 사마콘덴서 잠깐 볼게요. 대한강통신, 대한강통신은요. 이거 지금 5G 얘기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뭐 유상증자도 다 하고 다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한번쯤은 이 고점 여기가 쌍봉 찍고 내려왔거든요. 여기 7,500원대가 쌍봉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7,500원, 7,600원대에서 여기서 만약에 돌파되는 걸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돌파가 안 된다 그러면 한 번 더 접으셔야 되고요. 이게 돌파된다 그러면 가져가셔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오늘은 좀 가져가시고요. 이번 주에는 여기 7,600원, 700원대에서 매물대가 좀 있으니까 거기서 매도할 건가를 그때 고민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마콘덴사는요.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그죠? 고점 부담이 나온다고도 말씀드렸었죠. 예. 그래서 이거 지금 MSCC가 뭐 막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졌다 이거는요. 세상이 알고 산과 알고 뭐 다 하는 거니까 여기서 작년에부터 지금 1년 사이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내려오는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올라가다가 이번에 10만 원서 돌파가 못 되면 여기서 쌍봉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거래량 체크하셔가지고 여기가 200만 주 거래됐습니다. 150만 주, 200만 주 거래되는데 당연히 고점이고요. 이거는 또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물리시면 못 빠져나와요. 제가 이렇게 차트 보면서 얘기하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자, 공부하시는 CD 드릴 테니까 013-3366-8288로 이름 많이 보내놓으세요. 그럼 보고 제가 뭐 선정해가지고 우리 안신행카한테 좀 많이 드리도록 하라 그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코너는 포트폴리오 해드려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전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갈 건가를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이분은 대형주들만 가지고 가셨어요. 자, LG화학 했습니다. LG화학. LG화학이 37만 3천원이면은 지금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돌아서 나가는 거 보고 사셨네요. 그 다음에 네이버.
예, 제가 아는 분 중에서 네이버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좀 물어봐야 되는데, 예, 82만 원에 사셨네요. 82만 원에 사셨으면은 이건 좀 오래 되신 것 같다, 그죠? 82만 원에 사셨고요. 그대로 20%고요. 그다음에 삼성물산, 아 징그럽다 삼성물산 진짜, 그죠? 예, 이게 아주 징그럽게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만고생 시킨 만큼 나중에 보람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13만 원에 사셨으면은 이것도 지금 이제 뭐 보니까 대형 업종 대표 종목이라고 우량주라고 딱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삼성전자 말씀드리면서 나한테 수익을 주는 우량주라 그랬죠, 그죠? 다 수익이 안 주네요, 지금. 아무튼 저 포트폴리오는 전체적으로 업황에 대해서 좀 분산 투자는 잘 되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제약주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그게 좀 아쉽네요. 자, 그다음에 LG화학부터 볼게요. LG화학 보니까 이거 2차 전지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릴 때 LG화학하고 삼성 SDI는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1차 상승 후에 눌림목 주고 다시 나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LG그룹주들이 요즘 뭐 캐시카우가 없어가지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LG화학은 지금 2차전지 쪽에 좀 특화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35만 원이에요. 35만 원 빠지지 않으면 손절가 35만 원 하셔가지고 가져가시는 건 아는데, 이 지금 제가 손절가 얘기하는 거는요, 사실은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아서 손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요. 네이버는 지금 뭐 인터넷 뱅킹에 진출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오락가락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라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일본의 자회사잖아요. 일본에 상장되는 라인을 통해서 해외에서 금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우리나라에서 금융사업을 할 필요가 없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아무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 아무튼 지금 그 74만 원, 72만 원 해가지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저기 매기실평제 74만 원인데요. 이 저점이 72만 원이었어요. 이 저점이. 그래서 이 저점 깨지지 않으면, 72만 원이 깨지지 않으면 보유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비중을 더 늘리시는 거는 좀 그래요. 지금은 누워있는 상태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삼성물산은 지금 이거 정치적인 이슈잖아요. 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대법원 판결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실적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죠.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매도하고 나오실 자리는 아니고요. 아무튼 정치적인 요소는 아무도 예측 불가능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 보면서 삼성물산은 저희 방송 시간에 또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문자도 많이 보내시고 또 이렇게 카톡도 보내셨는데, 자, 이제 선물 드린 시간입니다. 우리 안신랭카가 CD하고 예, 여러분 커피 드리는 사람 예,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스탁에서는 주식 공부하실 수 있는 배현철의 평생하는 주식투자 CD와 함께 커피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벤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종가 맞추기 이벤트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 안 할 거고요. 내일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대신에 1시 50분까지 활발하게 이벤트 참여해 주세요. 아,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나만 없다면 핫한 유망주에 대한 판단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얼마에 들어가면 좋을지 저희 매수 판단 해드리고 있거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전화 02786-1021023, 문자는 01333668288, 카카오톡 아이디는 MTL 노마이스타,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실시간 방송 열려 있습니다. 그가 옵니다. 금요일에 그가 오죠. 포트갱생 프로젝트 착한 종목 나쁜 종목 윤동식 대표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의 인생 종목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활발하게 저희 방송 바라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1시 50분까지 저희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못다한 상담 이어갈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예, 지금 뭐 문자 보내신 분들 중에서요. 재밌는 문자가 왔는데, 예, 예, 혼자서 하니까 안 된대요. 예, 3183님이 배 선생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알 것 같은데 저 혼자 차트 보면 모르겠어요. 공부가 좀 부족한 거죠. 예,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껐덕껐덕 하셨는데 가서 해보는 거 잘 안 된다 그러면 자꾸 해보시면 돼요. 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렇게 추세선도 한번 그려보고요. 여기 차트상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한번 그려보시고, 예? 또 모르신 거 있으면 013-3366-8288로 질문을 해주시면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쭉 해보니까 뭐 심택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STX 중공업은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 이거는 그죠? 진짜 잘 모르겠다 그랬잖아, 이쪽도. 예, 이쪽 너무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예, 다음 시간에 뭐 한번 더 얘기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내일은 우리가 심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니까 SK하이닉스도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은 뭐 없는 것 같은데, 삼표 시멘트도 가지고 계신 분 있네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 하시면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못다한 용어 할게요. 자, 이제 인수코비 해 드린다 했잖아요. 인수코비는 이거는 지금 이제 그 바이오 쪽에 회사를 인수하면서 한번 그런 테마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보니까 주봉으로 보면 지금 이게 2018년도 1월 달에요. 이게 얼마였었냐면 2,000원대부터 15,9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좀 끄집어 올리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죠? 예, 아무리 뭐 좋은 종목이 하더라도 이 정도도 7배 났습니다. 7배. 그러니까 조금 좀 부담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게 뭐 실적이 좋아진다고 1분기 매출액이 129억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되돌림 파동이 설거지 파동이에요. 이런 파동이 아니에요. 올라가는, 그죠? 상승 추세를 받는 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갈 때 여기 거래량이 터진 게 얼마였냐면은 480만 주가 지난주에 한번 거래량이 나면서 손바뀌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500만 주 이상 거래되는 날, 이거는 매도를 좀잘 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보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마시스도 하이제 이어 스펙이라 가지고 스펙에서가 이거 인수해가지고 합병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번쯤은 이제 되돌림을 주는데, 여기서 돌아서 나가줘야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요거는 뭐 지금 저기 제약 바이오 쪽에 한번 테마 만들면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은 가지고 가시고요. 손절가 1,800원 잡아드릴게요. 예, 1,800원 손절하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은 좀 보셔야 돼요. 워낙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참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주가 올라오면은 또 거래량 늘어나요.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YG엔터도 지금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중에서 JYP 엔터가 가장 선두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JYP 엔터도 제가 당이 고점보다 나옵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보면 여기서 지금 이제 그 지난달에 완뒀던 고점 42,600원, 여기가 단기 고점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튀고 나가면은 강하게 나갈 수 있는데, 이거를 못 나가고 다시 물러서는 모습 나온다. 그렇다면은 이 38,000원 잡아드려야 돼요. 38,000원 해가지고 손절가 38,000원 잡으셔서 38,000원 빠져버리면 던지시고요. 그렇지 않으시면은 한번 정도는 한번 치고 나가는 그런 되돌림이 좀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보시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렇게 이제 오늘은 보유하시고요. 아까 STX 중공업 하신 분 있었잖아요. STX 중공업은요, 이거 지금 뭐 관계 회사들이 예약 저 워크아웃에서 벗어난다 이래가지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지금 얼마에 사신지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되셨을 거예요. 이거 그죠? 예, 지금 뭐 아주 엄청난 그런 시련을 겪은 주식인데, 이거는 어렵지만 이거는 혹시 매도하셔가지고 지금 제약주 중에서 좀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시장에서는 적은 돈 가지고도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주식시장인데, 한 번에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예? 하나, 둘, 삼, 셋, 넷 쌓여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예, 좀잘 알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좋은 사람들을 한번 봐드린다다가 그냥 갔던 것 같은데, 마지막 좋은 사람 한번 볼게요. 좋은 사람들은요, 이거는 대북 경협주 중에서도 개성공단 얘기잖아요. 근데 개성공단이 된다 안 된다는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 그 상담하신 아버님도 그 얘기하셨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죠, 그죠? 생각이. 예? 그래서 요거는 실적을 보고 하면은 못해요. 예, 실적은 뭐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니니까. 여기는 4,500원 잡아드릴게요. 4,500원 해서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4,500원에 빠져버리면 비중을 좀 많이 좀 줄이셨다가 다시 보셔야 되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이벤트에 많이 참가해 주셨는데, 끝나야 알것 같아요, 그죠? 끝나가지고 삼성전자인가 SK하이닉스인가 내일 누가 커피 들고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오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1시에 오겠습니다. 자, 물러갑니다.